자, 뭡니까? 아, 심란하지 않으세요? 저 심란하시죠? 이럽니다. 자, 그대로 물어보는 거. Aren't you agitated? 자, agitated가 마음이 동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동요되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예요, 직역하면. Aren't you agitated? agitated가 마음이 동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요되는 거니까 심란하죠. 심란하지 않으세요? 좀 심란하시죠? Aren't you agitated? 자, agitated란 단어 좀 알아두세요. 동요하다. 뭡니까? 마음이 좀 뭡니까? 무겁지 않으세요? 뭐, aren't you 뭡니까? concerned, 또는 have, 뭐예요? nervous,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고, agitated도 심란함.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번. 심란하지 않으세요? 자, agitated란 단어. 그 다음에, 아유, 고민되시겠네요. 당연히 고민되시죠. 자, 그 다음에, no wonder라는 거 앞에 붙습니까? 당연하다는 얘기죠. You're contemplating. contemplate가 심사숙고하다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다는 뭐예요? contemplate라는 거예요. No wonder you're contemplating. 자, 당신이 뭡니까? 고민하는 것도 당연하죠. No wonder you're contemplating. No wonder you're contemplating. 자, contemplate가 고민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고민되겠다. 고민되시겠네요. No wonder you're contemplating. 자, 고민이 되는 것도 당연하시죠? 해보세요. 한번. 또 한번. 됐죠? 자, 그 다음에, 아휴, 결국은 그렇게 됐구만. 결국 그렇게 됐네. 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구만. 결국 그렇게 됐군. 어떻게요? That's what happened. 뭡니까? That's what happened. 그게, 뭡니까? 그런, 일어난 일이구만. 그게 발생한 일이구만. 네, 그렇게 됐네요. 그런 내용이 됐구만. 이런 얘기죠. That's what happened. Oh, that's what happened. 아, 결국 그리 됐구만. 어떻게 해요? That's what happened. That's what happened. 아, 결국 그리 됐구만. That's what happened. 해보세요. 결국 그리 됐구만. 한번. 아, 결국 그리 됐구만. 두 번. 자, 그 다음에, 자, 너도 백수나 다름없구나. 자, 백수. 자, 오늘날 우리, 저, 한국의 현대사회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백수. 자, 백수는 뭡니까? 어, 슬래커랍니다. 자, 슬랙이 뭡니까? 빈둥빈둥거리는 걸 슬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 슬래커. 백수죠. 그러니까, 빈둥빈둥거리는 사람. 자, 너도 백수나 다름없구나. 즉, 백수다 이 말이죠. You're being a slacker. You're being a slacker? 당신 뭡니까? 지금 백수나 마찬가지야?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되고요. You're being a slacker. 이걸 퀘스천마크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You're being a slacker. 그죠? 빈둥빈둥거리고 있구나. 백수나 다름없구나 이 얘기죠. 자, slack이라는 단어, slacker 좀 알아두세요. You're being a slacker. 자, You're being a slacker. 자, slack off, OFF가 붙은 slack off가 빈둥빈둥거리다는 얘기입니다. 백수처럼 지내다는 얘기예요. slack off가 시간만 때우고 빈둥빈둥거리다는 얘기, 동사가 되는 겁니다. slack off. 아시겠죠? You're being a slacker. 이건 사람이고, 백수. You're being a slacker. 자, 너도 백수나 다름없구나. 너도 백수나 다름없구나. 자, 그 다음에. 자, 지팔자지 어쩌겠어? 그 지팔자지 뭐 어떻게 해? 이런 거지. 지 운이지. 그런 얘기죠. 지팔자가, 지팔자지 어쩌겠어라는 건지 운이지 어쩌겠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지 운이다. 그 말이에요. It's just his luck. 이거죠. It's just his luck. 다 먼저 지 팔자, 지 운이다 이 말입니다. It's just his luck. 그죠? It's just his luck. 내 팔자지 뭐 어떡하겠어? 내 팔자 그러면 어떻게? 뭐예요? It's just my luck. It's just my luck. 그럼 되죠. 그건 내 팔자지 뭐 어떡하겠어? It's just his luck. 지 팔자지 어떡하겠어? 어떻게 해요? It's just his luck. 자, 한번. 지팔자죠? 어떻게 하겠어? 두 번.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개념치 마세요. 너무 개념치 마세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이런 얘기죠. 이거 뭐예요? Don't take it to heart. 자, 그것을 마음속에 가져가지 마라.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Don't take it to heart. Don't take it to heart. 이건 너무 뭡니까? 심려치 마세요. 이런 얘기죠. Don't take it to heart. 너무 개념치 마세요. Don't take it to heart.
아시겠죠? 한번. 자, 너무 개념치 마세요. 한번. 너무 개념하지 마, 개념치 마세요. 자, don't take it too hard. 자, 그 다음에, 난 그저 네가 보기 안쓰러워 그러는 거야. 난 그저 네가 보기 안쓰러워서, 보기 안쓰럽다. 자, 이겁니다. I just feel sore. 이거죠. 아시겠죠? I just feel sore. 네가 뭡니까? 내가, 난 그저 뭡니까? 안쓰러워서. feel sore가 안쓰러워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유감스럽게 여기다니까. I just feel sorry. 왜? Seeing you suffer. 네가 고생하는 걸 보니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I just feel sorry. Seeing you suffer. 네가 고생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죠? I just feel sorry. Seeing you suffer. I just feel sorry. Seeing you suffer. 당신이 고생하는 걸 보려니까 좀 뭐야. 안 된 마음이 들었다 이 말이죠. I just feel sorry. Seeing you suffer. 자, 해보세요. 당신이 보기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당신이 보기 안쓰러워서 그런 거야. 고생하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야. 어때요? 자, 그 다음에, 아유, 당신 그 남자에게 반했군요. 자, 뭐예요? 반하다가 fall for 한 편이죠. You fall for him. You fall for him. 자, 당신은 그 사람한테 홀딱 반했다 할 때 fallen for 씁니다. You've fallen for him. I think you've fallen for him. 당신 그 남자한테 반한 것 같은데? 자, 뭐 뿅가다, 뭐 그냥 뭐 한눈에 반하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냥 fall for가 반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뭐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때는 어떤 뭡니까? 그것에 속아 넘어가다는 뜻이 되죠. 사람일 때는 그 사람한테 반하는 거고 어떤 사물일 때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알아두세요. 자, you fallen for him. 그 남자한테 반했군요. You fallen for him. 해보세요. 한번. You fallen for him. 그 남자한테 반했군요. 자, 그 다음에. 아, 그 남자가 너한테 반했나봐. 그 남자가 이번에 너한테 반했나봐. 자, 반하다가 fall for 말고 또 뭐가 있어요? He seems to be attached. 자, 이게 뭡니까? 정이 뭐니 정들다라는 얘기입니다. Be attached to. 자, 뭐 seems to fall for you. 이렇게 해도 되고 fall for you 해도 되고 he seems to fall for you. He seems to fall for you 이렇게 해도 되고 be attached to. 당신에게 정들었나 봐. 이런 뜻으로도 전달되는 거죠. He seems to be attached to you. 또는 그녀가 당신한테 반했나 봐. She seems to fall for you. 이렇게 fall for you 해도 되고 be attached to. 해보세요. 그 남자가 너한테 반했나봐. 그 남자가 너한테 반했나봐. 됐죠? 자, 그 다음에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네. 자, 질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증이 안 난다는 얘기죠. Get tired of. 자, tired 대신에 sick을 쓰게 돼요. 아픈이라는 sick이라는 형용사 써도 됩니다. Get sick of. 이게 질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뭐 보세요? I never. 결코 뭡니까? 질리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것을 듣는 것이 결코 질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어도 들리도 들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말하고 되죠. I never get tired of hearing it. 아, 그 말은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 않아? I never get tired of hearing it. I never get tired of hearing it. I never get sick of hearing it. 들어도 들어도 뭡니까? 싫지 않나? I never get sick of hearing it. I never get tired of hearing it. Never get tired of. 들어도 들어도 뭡니까? 뭐 말해도 질리지 않다. Never get tired of. 해보세요. 한번. 자, 또 한번. 네, 잘하셨습니다. Get tired of. 자, 실증이 나다. 질리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하고 정남이가 확 떨어졌지. 정남이가 확 떨어지다. 아니면 어떤 역겸을 느껴갖고, 뭐, 실증이 팍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니까 뭐, you must be disgusted. 바로 이거죠. disgusted. disgust가 맞아요. 아주 뭡니까? 역겨운. 역겹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주 역겨움을 느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남이가 확 떨어지더란 말하고 딱 맞아떨어지죠. be disgusted with him. 그 사람한테는 이만 정남이가 확 떨어지지. 그 사람만 딱 생각하면 아주 역겹지. 이런 얘기죠. you must be disgusted with him, right?
He must be discussed with him, right? 자, 역겹, 정남이가 확 떨어지다. 역겹다. Get discussed. 아시겠죠? 정남이가 확 떨어지다는 얘기입니다. 자, you must be discussed with him, right? 자, be discussed with. 아시겠죠? I was discussed with him. 난 그 사람만 보면 아주 뭐 역겨워. 그럼 I was discussed with him. 자, how disgusting 하면, 아우, 역겨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거죠, disgust라는 거에. 자, 해보세요. 이제 그 사람하고는 정남이가 확 떨어졌지? 'You must be disgusted with him, right? 자, be disgusted with. 자, disgust란 단어, 역겹게 하다. 보니까 정내미를 확 떨어뜨린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자, 일이 잘 풀렸었죠, 잘 돼서는. 자, work out이란 표현입니다. I'm so glad things worked out. I'm so glad things worked out. So, things worked out은 일이 잘 풀리다는 얘기예요. 일이 제대로 잘 풀리다. Things worked out. I'm so glad things worked out. 꼭 알아두세요. Work out이란 표현 뉴스들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길 바래요. I hope. 그러니까 I hope things worked out. I hope things will work out. 이렇게 뉴스들 work out이란 표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상대방한테 위로하는 표현이니까. I'm so glad things worked out. I'm so glad things worked out. 자 해보세요. 잘 돼서 정말 다행이다. 한번. 아 잘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두 번. 아시겠죠? I'm so glad things worked out. 일이 잘 풀려서. 어떻게 해요? Things worked out. Things work out. 일이 잘 풀리다. Things work out.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Things work out. 자, 이건 양반이야. 자, 내 상황은 양반이란 건 뭐보다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My situation is not that bad. 내가 처한 상황이 그 정도로 나쁘진 않아. 다른 어떤 사람보다는 좋다는 얘기가 될 때 양반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My situation is not that bad. 그죠? My situation is not that bad. 너는 양반이야. 너는 그래도 양반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Your situation is not that bad. 이거죠? Your situation is not that bad. 자, 보세요. 이건 양반이야. 아, 이건 양반이야. 자, 너는 그래도 양반이야. 아, 너는 그래도 양반이야. 자, 그 다음에. 아, 잠을 통 못 잤구나. 잠을 통 못 주무셨네요. 어떻게 해요? He must sleep deprived. 자, 여기 아마 여기 재볼 때는 have가 좀 생략된 것 같아요. have가 또 들어가, he must have sleep deprived. 잠을 빼앗겼다는 얘기죠. 잠을 빼앗긴 게 틀림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have가 아마 생략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어보세요. He must have sleep deprived. 그러니까, 사역동사인 have를 집어넣는 게 원칙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 생략된 것 같습니다. He must have sleep, must have, he must have sleep deprived. 잠을 빼앗긴 게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deprive가 빼앗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you must have sleep deprived. You must have sleep deprived.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군요. You must have sleep deprived. 아시겠죠? You must have sleep deprived. 또는 뭐, you couldn't sleep well.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You could not sleep well. 난 뭐니까 일이 뒤척이느라고 밤새 잠 못 잤어요. 왜? I couldn't sleep a week. Toss and turn all night. Tossing and turn all night. Toss and turn all night. 밤새 일이 뒤척 저리 뒤척 하는. Toss and turn all night. 한 번 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느라고 잠을 통 못 잤어요. I couldn't sleep a wink. 한숨도 못 자다 할 때 sleep a wink. Wink 하다 할 때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Sleep a wink. 한숨도 못 자다. Tossing and turning all night. 자, 그와 함께 잠을 못 잤다. 그러니까 I must, 그러니까 나 잠을 못 잤어요. I 뭐해? I had my sleep deprive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너도 잠을 못 잤구나. You must have sleep deprived. 여보세요? 한 번. 또 한 번.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왜 이렇게 너는 재는 일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냐? 자, 뭐해?
자, 이거 말고 What's wrong with you these days? 좀 길게 What's wrong with you? 이렇게 해도 됩니다. What's wrong with you? 넌 또 왜, 요즘 왜 그래? What's wrong with you these days? 하면 요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해도 되고 Nothing is going right. 너한테는 일이 제대로 몰랐어. 어느 것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다는 얘기죠. Nothing is going right for you. Nothing is going right for you. 자, right가 제대로 뭡니까?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Nothing is going right with you, for you. Nothing is going right for you. 너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 여보세요? 너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 됐죠? 거기에 대해서. 되는 일이 없기 왜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뭐예요? Sure I do. 자, 뭡니까?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Sure, I가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정으로 물어보든 긍정으로 물어보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대답하는 사람에서 긍정이면 긍정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Sure I do. 그럼 뭐예요? Sure, 뭡니까? I 뭐예요? 원래 들으면 I go죠. Right. 이겁니다. 일반으로서 Sure I do. 되는 일이 없어요. 틀림없이 되죠.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긍정으로 Sure I do 해보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한 번, 두 번 Sure I do. 당연히 잘 되고 있죠. Sure I do. 이렇게 Sure I do.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되게 왜 안 돼요? 뭐 다 됩니다. 그 정도로 끝낸 걸 다행으로 알아. 자, 그 정도로 끝난 것을 다행으로 알아. 자, 다행으로 알아. 그럽니다. Be grateful.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Be grateful that I stopped at that. 내가 그 정도에서 멈춘 것을 감사하라. Be grateful that I stop at that. Be grateful that I stop at that. So be grateful. 다행으로 알아. Be grateful. Be grateful that I stop at that. 자, 해보세요. 그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그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알아. Be grateful that I stop at that. Stop at that. 자,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구나. 마음고생. Heartache입니다. 자, 엄청 심했구나. 뭡니까? 엄청 심하게 고생, 뭡니까? 마음 고생을 겪었으면 틀림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ust have gone through. 이겁니다. go through가 겪다죠. experience 뜻입니다. 그러니까, you must have experienced 해도 되고, you must have gone through. 뭐예요? 엄청 심한 마음 고생을 겪었단 말이죠.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heartache. you must have gone through. 자, go through 좀 알아두세요. 고스 격달한 뜻이 말.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heartache.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heartache.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heartache. 자, 해보세요. 한번. 자, 또 한번. 자, 그 다음에. 아이, 얼굴이 쑥 빠졌네. 얼굴이 헐쑥하네. 자, 이게 바로 haggard이죠. 야윈. 시적한. You look haggard. You look haggard. You look haggard. 자, 야윈, 수척한, 초췌함. 자, 이런 형용사를 알아두면 되죠. You look haggard. 얼굴이 쑥 빠졌네. 자, 마음고생 엄청 심하고, 이거 영어시키면 되죠. 자, 얼굴이 쑥 빠져. You look haggard.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heartache. 딱 되잖아요. 얼굴이 쑥 빠졌네. 아유, 고생, 마음고생이 엄청 심했구나. 그죠? You look haggard.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heartache. Look haggard. You must have gone through a lot of heartache. 자, 얼굴이 쏙 빠졌네. 한 번. 얼굴이 쏙 빠졌네요. 자, 두 번. 됐죠?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 자, 부모님에 관한 얘기죠? 자, 부모님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소용없다. There's no point죠. 자, it is useless도 되고, it is of no use란 표현도 있습니다. 뭐뭐 해봐야 소용없다. 또 하나가, there is no use 또는 no point입니다. There is no use 또는 there is no point.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후회해봐야, having regret.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There is no regret, there is no point to have a regret, having regret. 이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it is useless to regret. 이렇게 해도 되고요. It is to, 뭡니까? It is of no use to regret. It is useless regretting. 뭐, 다 됩니다. There is no point, I mean, to having regret. It is useless to regret. 다 되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후회해봐야.
일단 they left forever. 그들이 뭐 영원히 떠나고 나면 돌아가신 거예요. 자, 돌아가신다면 they pass away라고 표현해도 되죠. pass away. 그분들이 뭐 사망하고 나면 돌아가시고 나서 일단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다. There is no point. There is no use to having regret. To regretting once they have left forever. And once they pass away. 자, 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함께 견뎌보자. 자, 한번 견뎌보자. 자, 견뎌보자. 뭐예요? We'll get through. Get through. 아까 go through는 겪다라는 뜻이고, get through하면 뭡니까? 견뎌내다는 뜻입니다. 우리 같이 보니까, 거기서 통과하는 거니까. 견뎌서 통과하는 거니까. 자, we'll get through it. Let's get through it. 이렇게 함께 견뎌보자. Let's go get through it.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견뎌보다. 자, 견디다는 뭐죠? 뭡니까? Put up with라는 수거죠. Let's put up with that. Put up with. 자, 한번 견뎌보다는 뜻입니다. 어려움을 견디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예 한번 해보셔야지. 자, 한번 견뎌보자. 자, 함께 견뎌보자.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죠? 이런 얘기죠? 어쩌겠어요? 이게 뭡니까?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가 뭡니까? Can't be helped. 자, 당신도 어쩔 수 없어. You can help it.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전에 뵀는데. You can help it 하면은. 당신도 어쩔 수 없다. 나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뭐예요? I can help it. I cannot help it. 이걸 수동태라는 겁니다. Can't be helped.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Can't be helped. 그럽니다. Can't be helped. 자, 알아두세요. 어쩌겠어요란 말은 어쩔 수 없어요라는 얘기니까 can't be helped 또는 I can help it 또는 you can help it 사대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쩌겠어요. 자, 어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그렇죠? Life is full of 삶이란 뭐뭐로 가득 찼던 얘기죠. All kinds of incidents. 모든 종류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별별 일이 다 생긴다는 말이 다 되잖아요. 그죠? 인생이란 모든 종류의 일들이 다 몸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별별 일이 다 생기자는 말이 되죠. Life is full of all kinds of incidents. Life is full of all kinds of incidents. Life is full of all kinds of incidents. 말 되죠? 인생이란. 온갖 종류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그 말이 별별 일이 다 생기는 얘기죠. 해보세요.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한번. 살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두 번. 자, 그 다음에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액땜했다고. 액땜했다는 게 뭡니까? 한번 나쁜 일이 자기도 닥친 것을 뭡니까? 액땜했다고. 그러니까 다음엔 이제 뭐 좋은 이게 나쁜 일을 이렇게 겪었으니까 다음엔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게 액땜했던 얘기죠. 그게 봐요. Brush off the bad luck. Brush off는 뭡니까? 털어버리다는 얘기죠. 그 불은, bad luck, 당신한테 닥친 그 불은 이제 털어버리는 얘기죠. Brush off the bad luck. Brush off the bad luck. 그게 액땜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Brush off the bad luck. 자, 해보세요. 액땜했다 생각하시고. 액땜했다 생각하세요. Brush off the bad luck. 한번 brush of the bad luck 됐죠? 됐습니다. brush of the bad luck 액땜했다 생각할까요? 나 액땜했다 생각할까요? 뭐요? 아, 뭡니까? I think 생각 뭡니까? I 뭐예요? I will I will 뭐예요? brush of the, my bad luck I will brush of my bad luck 이럴 거예요. 난 내 불운을 털어볼 거라는 얘기죠. I will brush off my bad luck. 됐어요? I will brush off my bad luck.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쓰면 됩니다. 자, I will brush off my bad luck. 액땜했다 생각할 거야. 아시겠죠? I will brush off my bad luck. 자, 그 다음에 자, 욕심만 조금 줄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당신이 욕심만 좀 줄이면 자, 이거예요. 명령문이에요. Be a little picky. 자,
아까 핏기란 단어 했었죠. 까다로운. 좀 더, 조금만 덜, 덜 까다롭게 굴면, 이게 바로 욕심을 좀 줄이는 거죠. 또는 핏기란 단어가 생각나면, greed라고 해야 됩니다. 탐욕스러워. 욕심 부리는. greed. greedy. 이렇게 해도 돼요. Fear a little less greedy. Fear a little less greedy. 조금만 욕심을 줄이면. 피키를 써도 되고, greedy, 탐욕스러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욕심을 조금 줄이면, be a little less greedy, you can find a job.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be a little less picky. 이건 if절로 해야 되죠. If, 만약 당신이 if you were, 또는 if you are a little less picky, if you are a little less greedy, you can find a job. picky, 또는 greedy. 됐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picky, 또는 greedy. be a little less picky. 그러니까 뭡니까? 조금 욕심을 줄이세요. be a little less picky. 자, 욕심 좀 조금 줄여봐. 상대방한테 뭡니까? be a little less greedy. 근데 전에 여러분한테 be a little less greedy. 친구들한테 충고하는 거죠. be a little less picky. be a little less picky. 또는 be a little less greedy. 그러면 자꾸 친구들한테 저, 한번 충고하는 거죠, 이게. 욕심만 좀 줄여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잖아. 자, things. 자, 세상살입니다. Don't always. 언제나 뭡니까? 진행이 된 뭡니까? 풀어나간다는 얘기죠. The way you want. 당신이 원하는 식으로 풀어나가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Things don't always work, 뭡니까? Work out the way you want. 자,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Things don't, 뭡니까? Things don't, 뭡니까? Always, 뭡니까? Go as you planned. 라는 표현입니다. 당신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습니다. Things don't always work out the way you want. Things don't always work out the way you want. 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자,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한번. 그 다음에 또 한번. 자, 그 다음에. 먹은 걸로 칠게요. 자, 몸한 걸 칠게요. 먹은 걸 자, 말씀 고맙습니다. 먹은 걸 칠게요. Just say, we had the dinner. 자, just say, 칠게요. 자, 혹시 let's say라는 표현, 뭐만 했다고 치자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Let's say. 그래, 네가 이겼다고 치자. 그때 let's say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Just say는 뭐 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말하라. 우리가 그냥 먹었다, 저녁 먹었다고 말해라. 그럼 뭐예요? 안 먹었지만 말해라. 그럼 뭐 치는 얘기가 되는 거죠. Just say we had the dinner. Just say we had the dinner. 자, 한번 먹은 걸로 칠게요. Just say we had the dinner. 자, 먹은 걸로 칠게요. Just say 뭡니까? 말하라. 자, 몸에 또 치자. Let's say 구별하셔야 됩니다. 한번 먹은 걸로 칠게요. 또 한 번. 자, 그 다음에, 왕창 취해서 잠자는 게 최고예요. 자, 그럴 때는 왕창 취해서 잠자는 게 최고입니다. 자, 왕창 취하다. Get plastered. You should get plastered. 자, 플라스터가 뭡니까? 완전 고주망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You should get plastered and just sleep it off. 뭐예요? 그것은 뭡니까? 잠자면서 떨쳐버려라는 얘기죠. Off. Just sleep it off. 고주망태가 되도록 마시는 다음에 잠자면서 떨쳐버려라는 얘기입니다. You should get plastered. 자, get plastered. 그냥 쓰러질 정도로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Get plastered. You should get plastered. And just sleep it off. Sleep it off. 자, off란 표현이 분리를 나타내거든요. 자, 해보세요. You should get plastered and just sleep it off. 한번. 자, 고주망태에다 get plastered 알아두시고 또 한번. 자, 자면서 다 잊어버려라. Slay it off. 자, 됐죠? 자,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어쨌든 당신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자, 몸할 수 있었다. Manage to 부정사죠. 그럭저럭 몸하다닙니다. You manage to guard yourself. 당신 자신을 지키다닙니다. Guard. Until the end. 끝까지. You manage to guard yourself until the end. Manage to 부정사. 그럭저럭 몸하다. You manage to guard yourself until the end. You manage to guard yourself until the end.
자, 매니스부장사 그럭저럭 뭐마다? Guard your God. 보호하다니까? 해보세요. 한번. 자, 또 한번. 자, guard yourself. Guard, 지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다 됐네요. 자, 걱정 안 거 하나도 없어. 뭐, don't worry about a thing. Don't worry about a thing. 하나도 없다니, 강조죠. Don't worry about a thing. 한 가지도 걱정할 거 없어. Don't worry about a thing.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Don't worry about a thing. 해보세요. 한 번. 또 한 번. Don't worry about a thing. 자, 또 나오네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진 않아. 자, 뭡니까? 아까도 했죠. Thing, 세상살이. In life. Life doesn't work out으로 해도 그냥 work만 해도 되고. Doesn't work out the way I want it to. 그냥 the way I want라고 해도 되고, want it to. 이제 이 life죠. I want it, 그 인생이 어떤 식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 방식대로 되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life doesn't work the way I want it to. Life doesn't work the way I want it to. 한번 해보세요, 한번. Life doesn't work the way I want it to. 자. 또 한 번. 예.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복습 잊지 마십시오.